같이 읽어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을 함께 읽자고 권유해 주실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주 MBC 박지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책 읽어오셨는지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예, 공개를 해주시죠. 자,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읽은 책은 월든이라는 책입니다. 네. 헨리 데이비 소로라는 사람이 쓴 이렇게 생긴 책이고요. 네. 이 배경이 굉장히 고즈넉한 어떤 호숫가의 모습? 어두침침한데요? 아, 그렇죠. 저녁인가 봐요. 아~ 저녁의 아름다운 호수의 모습?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월든 책 혹시 읽으셨거나 뭐 지금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가 읽겠다고 다짐한 이후에 함께 읽으신 분들은 사기라도 문자. 샀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십시오. 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그럼요. 하겠습니다. 메가박스에서 영화 관람권 챙겨드리니까요. 네. 이런 기회 또 얼마나 그렇죠. 좋습니까? 그렇죠.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네. 샵 1133 5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실시간 채팅에다가도 글 남겨주십시오. 네, 자, 책을 고를 때요. 네. 보통 우리 변하나는 어떤 식으로 책을 선택을 하세요? 저요. 일단 제목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서점에 가서 책을 고를 경우에는 이제 제목 보고 목차 보고 네. 고릅니다. 내용은 안 봅니다. 아, 그렇죠. 내용까지 다 보면 그건 책을 산 이유겠죠. 그렇죠. 아니면 뭐 누군가의 추천 같은 걸 받기도 아, 하시나요? 맞아요. 추천 진짜 많이 받아요. 누가 많이 추천을 해주세요? 저는 인스타 SNS에서 네. 추천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평처럼 많이 올리세요. 그러면 네. 이분들은 좀 믿고 보게 되는. 그렇죠. 네. 그래도 또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는 어떤 사람, 유명 인사 같은 사람들이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 더 흥미가 가잖아요. 그렇죠. 뭐지? 라는 생각. 만약에 법정 스님이 가장 사랑한 책이라고 하면 어떠실까요? 꼭 읽어보고 싶은데요. 한비야가 추천한 책. 마하트마 간디가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책. 아, 지금 이 세 분이 추천한 책이군요. 이 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간디님께서 이 책을 읽고. 그러면 간디님께서 살아계실 때 읽었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책인 거예요? 1800년대에 살았던 네. 예, 미국의 한 이 논리학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되게 특이해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후에 부와 명성을 쫓는 아주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측량, 뭐 목수일 이런 네. 아주 그냥 프리랜서. 노동으로 네. 노동계의 프리랜서로 먹을 만큼만 벌고 쓰면서 정말 이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던 무소유의 삶을 시작을 했죠. 자발적인 가난. 왜 우리가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살아보기. 만약에 나에게 어떤 행복함이란 뭐 이런 거 좀 꿈꾸는 게 있으세요? 어디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아, 요즘 또 제주도에서 살아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한 달씩, 그러니까, 일주일씩이라도. 네, 정말 이렇게 일상에서 벗어나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좀 휴양을 즐긴다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어떤 그런 이상향과의 차이, 그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통렬하게 네. 이야기를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 30세 정도에 네. 숲속에 이 월든이라는 호수에 들어갑니다. 이 월든이라는 호수에서 처음에는 일주일 살아보기를 해요. 네. 재밌죠. 우리도 요즘에 뭐 이렇게 살아보기가 그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연보 같은 거를 보면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월든 호숫가의 통나무 집을 짓고요. 거기에서 강에서의 일주일 이런 원고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논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초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는 뭐랄까요? 저는 좀 이렇게 뜬구름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 현대의 삶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호수 시골에서 통나무 집을 직접 짓고 뭐 농사 조금 지어서 먹고 이런 어떤 삶이 우리 생활하고는 너무 거리가 또 그렇죠. 크잖아요. 시대 차이도 그렇죠. 있겠지만 네.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자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 가끔 나오는 맞아요.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처음에는 살아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곳에서 뭐 먹고 사냐, 무섭지 않냐, 외롭지 않냐,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걸 물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놀라기도 하고 그 부분을 같이 좀 공유하고 싶어 하기에 네.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하고요. 아하. 저도 이제 초반에 몇십 페이지를 읽으면서는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숲속 사람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뭐 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해서 너무 한 종류의 삶에 과대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옷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기워진 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입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무릎이 요즘 찢어진 옷들은 잘 입고 잘 없잖아요. 다니는데요. 예. 기워진 옷은 제가 일부러 못. 찢는 거 말고, 그렇게 말고, 막좀 떨어진 바지, 이런 걸 하면 현대인들은 조금, 예, 오히려 이제 떨어진 부끄러울 수도 바지를 있고. 입고 안 나가기를 차라리 택하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사람들에게서 옷이라는 것을 벗겼을 때 각자의 어떤 상대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는가?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인디언들의 집의 어떤 간소함, 네. 효율적인 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현대식 주택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그 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 사치품들에 대해서 이곳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원시적인 즐거운 면에서 보자면 오히려 지금 더 가난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 여기까지만 해도 네. 뭔가 좀 가난한 엄마의 목소리처럼 아. 너무 그렇게 쫓지 말고 막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좀 반반의 어떤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계속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인간은 어느새 자기가 쓰는 도구의 도구가 되었다. 예전에는 배가 고프면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던 인간이 이제는 농부가 되었고 네. 나무 밑에서 몸을 가렸던 인간이 주택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다음에 야영하면서 밤을 보내던 그런 생활, 땅 위에서 하늘을 보던 그런 아름다움을 잊어버렸다. 네. 현세에는 가족의 저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내세에는 가족의 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 갑자기 좀 뭔가 좀 의미가, 내가 사는 어떤 이유? 이런 걸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그렇죠. 좀 말해주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손으로 집을 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먹을 만큼만 소박하게 먹으면 네. 누구라도 시적 재능이 피어날 것이다. 새들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처럼 집 짓는 것의 즐거움, 자신의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목수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를 결국 합니다. 자발적인 가난, 그쵸?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학구적인 어떤 공부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화학은 공부하지만 자신의 빵이 어떻게 구워지는가를 배우지 않는다. 네. 기계학은 배우지만 빵을 어떻게 버는가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해왕성이 뭐 새로운 위성이 있다, 뭐 이런 건 발견하지만 네. 내가 지금 어떤 악당의 위성 노릇을 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한 방울의 식초 안에 있는 균을 연구하면서 내 주위에 구글거리는 괴물에게 자신이 잡아먹힌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네. 예를 들어서 항해학이라는 과목을 하버드에서 들은 적이 있대요. 그런데 이 수업을 계속 듣는 것이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차라리 배한 척을 직접 몰고 항구 그렇죠. 밖으로 한번 나가는 것이 항해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투자가 훨씬 방법일까? 더, 예, 배울 것 그런 같아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든 생활을 하면서 계속 쫓고 있는 어떤 이상형이든 네. 계속 현대적으로 계속 개선해서 한 가지를 쫓아가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환각은 아닌가? 정말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네.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네. 지금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별근동님이 우리 박지연 아나운서의 독서 설명을 들으니까 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네. 없죠. 그럼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네. 그래서 자연적인 삶이 소소하게 좋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5558님께서는요. 얌얌 먹고 있다고 책안 읽고
같이 읽어요. 같이 읽읍시다. 영화 관람권 드릴 테니까 읽었다는 내용 다음 주에 꼭 보여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후에 이제 호수의 네. 아침, 점심, 저녁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호수에서의 낚시, 호수의 빛깔, 그리고 뭐 거기에 살고 있는 강오리, 뭐 들꽁, 잡히는 물고기, 열차, 막 동물들의 어떤 특성, 뭐 개미떼 사이의 전투, 막 도요새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쫙 이야기를 거. 하는데 처음에는 나도 뭔가 너무 이 현대 생활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삶에 빠져서 있다가 네. 읽다 보니까 한참 정말 숲속에 제가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숲속에 한번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전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읽다 보니까 그래 사실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지구 안에 있는 대자연의 한 생명체인데 네. 너무 이런 생명과는 좀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좀 저에게는 신박하게 다가왔어요. 정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지금은 인구 역사에서 봄의 계절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극히 얇은 겉껍질만 알고 있다. 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여기고 지구의 표면에 하나의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세상에 신기한 일이 대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지루함을 견뎌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다들 그냥 내가 살고 있는 패턴에서 한 발자국도 잘 안 나가고 그렇죠. 비슷하게 계속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책에서는 우리의 눈을 감기는 빛은 우리에게 어두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게 어떤 빛나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저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며 우리의 어떤 많은 것들을 소모를 할수록 그것이 어둠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를 한 번 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한다. 진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이 지구 안에서의 나의 삶을 한번 머리를 좀 깨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가 이 책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좀 정화된 것 같아요, 제가. 역시나 고전의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월든에 대해서 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박지연 네.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